나라 생활을 전히 안명하리니 야래랑선 간밤에 간밤이 야래죠. 밤에 오면서 태어난 아이를 전적으로 내가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한다. 하유자 안명이란 말은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을 안명이라고 해요. 두란자요. 편안한 자가 이름을 지어 두는 거죠. 이름 지어 주는 것이 안명이요. 요즘에는 뭐 이름 쓴 것을 서명한다고 하지요. 예? 이름 부르는 것을 호명한다고 하고, 지금은 안명이란 말안 쓰고 장명이라고 하죠. 장명가들 이름 지어 준다고. 이름 지어 준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안치해 준다 말이야. 안치한다는 안자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하면은, 이름을 가히 위에 글자는 해자로 하고 은해자, 아래 글자는 능할능자, 그렇게 해능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다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죠. 석가모니도 능인이죠. 석가가 능인, 능인과 비슷하지요. 석가를 번역하면 능인이라고 말합니다. 능인. 석가를, 석가모니 그 인도 말인데, 우리 중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능인이라요. 유능하고 인자하신, 대자대비하신, 그러하신 분과 같이 능인과 같은 이름이죠. 해능이니까. 해란 것은 지혜로운, 은혜로운 거지요. 남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덕을 베푸는, 은덕을 베푸는 이름이 해자고, 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를, 능이 잘 불사를, 즉 말하면 모든 중생을 깨우치는 그러한 좋은 법을 전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해서 능자를 붙인 거죠. 그 스님이 말하되, 아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째서 해능이라고 이름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간밤에 태어난 아이 이름을 왜 해능이라고 합니까? 하고 의미를 물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두 스님이 말씀하기를, 해라고 하는 것은 스님께서 이르시되, 그래한데 이르는데 하면 틀렸죠. 번역이. 예? 이르시되 그 말이요. 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해시를 함이요. 해시란 것은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 보시하는 것이 해시라요. 은혜로 보시한다고 옆에다 적어놨네요. 장자, 남학경에 보면은 장자와 같은 친구 이름이 궤변철학을 한 사람, 말 잘한 사람 이름이 해시죠. 그 해시와 비슷하지요. 여러 중생에게 부처님 열의 정법을 가지고 은혜로 베풀어 준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넘기세요. 이제. 능자는 능작불산이라, 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를 능히 짓는 것이다 말이죠. 불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불사라고 하는 것은 절 짓고 탑 세우고 가사불사 무슨 그런 것 가지고 불사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불교 사업 형식적인 포교에 관한 것이고, 정작 불사는 깨우치는 그러한 일을 해주는 것이 불사입니다. 불이란 말이, 불을 번역하면은 불자는 인도말로 부다, 부처님을 부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을 지금 인도말로는 부다라고 해요. 불타라고, 발음은 불타지만은 한자로 적을 때는 부다인데, 우리말로는 각자라고 번역합니다. 깨달으신 분, 왕자, 성자 하듯이 깨달으신 분.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할 때 각이라고 해요. 각. 그러니까 불사를 하는 것은 중생을 깨우치는
각운동을 하는 거, 중생을 다 깨닫게 하는 각사를 하는 것이, 예? 각사를 하는 것이 불사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가 좋은 줄을 비로소 알 때 각시라고 가지요. 서방이 뭐 글방에만 있는 그 신량만 서방이 아니라 서방 정토. 우리말에 서방 정토, 서방 극락세계가 그렇게 좋더라 말이죠. 그걸 처음으로 깨달으면은 각시. 이 각자하고 이자 쓰면은 서방 각시. 예? 좀 웃기는 소리 하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 진짜 처음으로 깨닫는 거. 그와 같이 모든 중생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불사라고 해요. 그 말을 남기고 말을 마치고 나가서 원필이 출하여, 한이가 아니라 원필이 출하여 부지 소질하라.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겠더라. 갈지자로 봅니다. 여기서는 그 말을 남기고는 두 스님이 어디론지 사라졌죠? 사라져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사불 음유하시고 사는 육조스님이요. 대사께서 저절 마시지 아니하시고, 요즘 애들은 복이 많아서 그런지 복이 작아서 그런지 어머니 모유를 못 먹고 우유 먹고 크거든. 불쌍하지. 그러니까 소같이 크면은 성격이 소같이 돼가지고 부모한테 효도를 잘 안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모성에 그 모유를 주는 것이 참 좋은 건데 그 육체미가 저절 안 줘야 좋은지 말이죠. 왜 그것이 돈을 찾고 낭비를 해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 주면은 더 뜨신 물 덮이지 않아도 더 빨리 되는데. 그래서 육조신도 저절 안 먹으세요. 육조신님은 정말 좋은 젖을 먹으려고 감로우 젖을 먹기 위해서 그랬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박복해가지고 어머니 젖도 못 먹고 소젖을 먹고 있어요. 소젖이 사람 젖만 못한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인유요. 피부병 있어도 발라도 되고, 눈병 있어도 발라도 되고, 백혈부에, 백혈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병균을 다 소멸합니다. 모유가. 모유보다 조금 못한 것이 우유요. 우유보다 더 못한 것은 양유, 염소젖. 염소젖보다 조금 못한 것이 당나귀젖. 당나귀젖보다 좀 못한 것이 말젖. 말젖보다 더 못한 것이 개젖. 개젖보다 더 못한 것이 돼지젖. 그래요. 그게 저 본초 강목에 젖의 등급을 낱낱이 그 어떤 것이 제일 최고 상품, 그 다음에 중품, 하품 이렇게 다 논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만물의 영양인 사람이 별거 다 먹잖아요. 에? 벌이 꿀을 만들 때 온갖 꽃을, 온갖 것을 다 갖다가 만드니까 꿀이 굉장히 좋은 게거든요. 우리 미용하는 데도 좋고 약으로도 좋고 그렇잖아요. 꿀이 화장품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파리는 어디 앉으면 세균이 전염되지만 벌은 어디 앉아도 세균이 전염 안 되죠. 벌이 만든 꿀을 먹고 노약질도 먹고 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굉장히 그 백혈부에서 나오는 그 젖이 굉장히 좋은데 사람 젖이 죽으란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먹으면서 벌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심지어 사람은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광물질까지 다 삶아먹죠. 사람 안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지렁이가 좋다니까 지렁이 다 파먹고, 굼벵이가 좋다니까 굼벵이 다 먹고, 뱀 좋다니까 뱀 다 사먹고 말이죠. 그야말로 참 달팽이가 좋다니까 지금 달팽이도 많이 먹죠. 사람이 온갖 것을 다 먹고 거기서 나오는 젖은 보통 다른 동물들이 몇몇 가지 그 사료를 먹고 나오는 젖보다 훨씬 질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그 어린애들이 젖을 못 먹고 우유 먹고 크니까 조금 아쉽지요.
사가 저절 마시지 못하고 밤이 되면은 야우가 아니라 우야 우자가 바뀌었어요.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밤을 만나서는 만나루자 동사니까 밤은 명사고 우자가 야자 앞에 와야 돼요. 밤을 만나서는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 감로로서 대주더라. 감로술을 육조스님에게 전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신인이 어떤 천인인지 천신인지 모르죠. 부산에 가면 감로사 있죠. 저 전포동인가. 감로라 하는 것은 신선들이 감로를 먹으면 장생불사하죠. 오래오래 살죠. 감로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감로법이라고 합니다. 감로. 감로법이라고도 하고 감로법우 법비 또는 감로법미 해탈의 진리를 감로법미 부처님의 심오한 그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감로법미라고 해요. 이미 장성하여서는 육조스님의 장성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노총각이 되었죠. 24살 때 절로 들어갔어요. 24살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으로 자기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나무짐을 짊어지고 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장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스님이 바로 오조 홍인대사 계시던 그 절의 스님인데 오조 홍인대사께서 달마대사처럼 금강경을 모두 다 독송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던 황매산에 어떤 스님이 그 시장에 나와가지고 금강경을 독송을 했어요. 탁발하려고 했는지 뭐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자원 금강경 독송하는 것을 육조스님이 듣고 금강경의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이 나오거든. 머무른 바 없이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금강경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들어도 잘 몰라도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읽으면 다 통하거든.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고 거기서 육조스님의 마음이 그냥 확 열려버려서 깨달았어요. 과거 전생에 다 보살입니다. 육조스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 이야기입니다. 저 밑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장성하여 나이가 스물이요 또 네세. 이슬유자는 또유자요. 24살이죠. 20살 보태기 넷이죠. 또유자. 그러니까 24살 적에 말이죠. 경을 듣고 도를 깨달아서. 경은 금강경이요. 금강경을 듣고 육조스님의 마음의 그 진리를, 마음의 도를 깨달아가지고 도통했어요, 바로. 수월케 했죠. 공부도 안 한 분이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도통했으니 참 보통 과거 전생에 숙세에 선근 공덕이 많으시야만 그렇게 되겠죠. 황매산에 가서 황매산도 지금 그저 육조스님이 계시던 데하고는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아까 보림사, 남하사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같은 성이라요. 같은 도내 있어요. 동선사란 절이죠. 황매산 동선사 산 이름이 황매산이요. 거기는 아마 누른 매실이 많은가 보죠. 그래서 산 이름을 황매산이라 했죠. 우리나라는 황매산이었고 추풍령에 가면은 직지사에 가면은 황악산이 있죠. 황악, 응? 누르왕자에다 산악이라고 하는 악자.
황매산에 가가지고 인가를 구하신데 대로만 하죠. 이유는 없어야 되죠. 오조스님한테 법을 깨달은 법을 받으려고 법을 정말 잘 깨우쳤는가 감정을 받는 거죠. 인가란 말은 그 인증을 받고 허가를 받는 거요. 구할 때 오조스님의 오조가 기지야사. 기지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그 그릇 듬댐을 알아보시고 그렇게 했죠. 기란 말은 오조 스님이 한번 척 보실 때 육조는 법기란 말이에요. 법기란 말을 쓰지요. 불교에서 법기. 법을 통달할 사람을 불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법기라고 그래요. 법의 그릇. 도욱이란 말도 쓰죠. 도통할 사람을 도욱이라고 합니다. 도욱 그릇. 도를 받을 만한 도를 통할 만한 그런 그릇. 그런 기자요. 법기 도욱이라는 거. 원래 신선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신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신선도 과거 전생에 많이 닦아가지고 신선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선풍이라고 하죠. 신선의 품격이 원래 타고났어요. 선천적으로. 선풍 도골이란 말 쓰지요. 예? 신선의 품격이 풍치가 있고 또 도의 골격이 있어.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통 사람보다 좀 유달리 관상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죠. 그런 거 찾다가 언제 도통하겠어요.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저런 말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글을 쓸 때는 저렇게 기자를 쓴 거지. 누구라도 한 생각 돌이켜서 마음 깨치면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달마의 선법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 바로 사람 마음을 가르쳐서 달마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불임문자하고 직지인심견성성불이라. 육조신이 바로 그러한 분이죠. 괜히 또 어려운 말을 또 썼는가 보네. 문자를 세우지 않고 글을 몰라도 마음만 깨치면은 견성하니까 문자, 언어문자, 지식은 지식과 상식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이 도자리는.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고 직지인심하여 바로 사람 마음을 가. 너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의 마음자리를 다 가지고 있거든.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도 다 부처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제일 뛰어나죠. 그래서 사람 몸을 얻기도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큰 행복이죠. 또 부처님 법을 지금 접하게 되었으니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도 참 최대의 큰 행복이라요. 우리가 먹고 살기 곤란하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그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고통이 많을 때 짜증스럽죠. 내가 왜 이 세상에 나왔는고 하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몰라서 소년 시절에는 내가 괜히 이 세상에 나와서 뭐 초계 같은 인생이 초로 인생이 돼가지고 남보다 뭐 보람된 것이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뭐 하겠노 할 때가 있었기는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불법문 중에 들어와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 몸을 얻기도 어려운 사람 몸을 얻었지 잘났건 못났건 사람이 되었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백천만금 난 좋으라. 백천만금 동안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으니까 만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 하면은 불쌍한 사람이요.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 놀고 뭐 하겠느냐고 하는 그 노래는 잘못됐어요. 인생 일장 춘몽인데 공부하지 않고 뭐 하겠노?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노자판에서 놀려고 해서 놀고 싶다는 노는 것을 강조하는 말에서 인생 일장 춘몽이니까 놀고 보자 하는 식으로 노래가 그렇게 되었죠. 사실은 인생 일장 춘몽이니까 인생 일장 춘몽을 깨야 돼요. 꿈을 깨고 오면 꿈 아닌 꿈밖에 그런 좋은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